아, 지금 더운데 지금. 아. 아우 나. 뭐야? 더운 중에 나는 말이 안 들어. 뭐가 왔냐?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. 뭐야 이게? 뭔데? 보험?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 온 거 아니야? 나 보험 잘 들어야 될 수 있는데. 근데 왜 사무실로 온 거야 이게? 근데 요즘 막 약관이네. 약관이야. 이거 뭐 가입했네. 뭐냐 이게? 종신보험? 종신보험? 환급금 미지급형이래. 지급되는 걸로 했어야지. 환급금 미지급형이 뭐야? 해약했을 때? 어. 아 이거는 그럼 해약할 마음이 없는 거네. 종신보험이니까? 어. 종신이 근데 뭐야? 나 저 보험을 잘 몰라가지고. 나도 잘 몰라.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고. 사망할 때까지.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사망했을 때 받는 것 같은데? 다른 거 봐봐.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. 사망보험이야? 보장 내용이 그거 하나야? 그러네. 진짜 사망보험이야? 왜 들었대 이거? 10억이네? 많이 주네. 53세 이후로 너가 죽으면은 20억을 받아. 20억? 야 이거는 거의 네. 너 가지고 재테크하는 거 아니지? 야 근데 그냥 이거 보험료가 좀 비싼 거 같은데? 얼마야? 보험료가 350? 에이 이거 뭐 월납이야 월납. 한 달에 350을 낸다는 거야? 이거는 빨리 그 뒤져야지 좀 이익이겠네. 아 너가 단순히 하고 아 그치 아니 뭐 어서로 하세요. 민솔 씨. 어? 아 집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아 내 주소 잘못 썼구나. 얼마짜리야? 350을 낸다고? 아니야. 세지 많이 받으려면 많이 들어야 되더라고. 야 350을 내다가 죽겠다. 내다가 힘들어서 죽겠어. 아 혹시 모르니까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했잖아. 본 적 없잖아. 여기 뭐 경동맥에 때도 살짝 껴있고. 아 그 조금 낀 거지. 그 막히면 바로 죽는데요. 아, 근데 이게 확 안 좋아지기 전에 들어야지 나중에 안 들어줘.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거지. 아니 당장 갈 것처럼 들었잖아 지금 금액이. 와 근데 350은 좀 세긴 한데 그치? 그래도 내야지 뭐 어떡해. 그러면 그 솔류 것도 들었어? 아 저는 안 들었죠. 아 주먹구만 들었어. 너 것도 들어. 어 그럼 700이야. 아니 난 좀 싼 거 들을래. 이거 그래서 보험금 누가 받는 건데? 아 여기 써 있잖아. 계약자가 솔류니까 솔류가 받는 거지. 아 이거 내가 내고 내가 받는데 뭐 문제 있나? 받으면 근데 관도 좋은 거 해줘. 비싼 거. 아니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. 아니, 맞아. 건강한 그냥, 게 좋은 거지. 그냥 걱정돼서 한 거겠지. 아니, 그건 좀... 이게 딱 보니까 53세 이후에 죽으면 20억이 나오더라고. 와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살다 가는 게 낫지. 어딜 가? 아니 너 가. 밖에 돈 내려고 이거 작정한 것도 아니고. 야 누가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. 아니 내 생각도 해줘야지. 만약에 이 상태로 지나다 가버리면 나 혼자 나오면 어떡해. 아 그건 또 맞다. 아, 그치, 아, 그러니까. 근데 만약에 존모가 혼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뭐 알아서. 아니 그러니까 쌍방으로 같이 하나씩 들든지. 그럼 들든가 너도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. 섭섭해? 잊었어? 아니야. 아 그럼 주문도 들어. 아 진짜? 근데 너무 비싸. 좀 낮춰. 좀 올려달라고 할까? 올린다고? 1년 내면 얼마야? 거의 4천인데. 너가 빨리 가면 갈수록 나한테 이득인 거지. 말 그렇게 하지 마. 너 빨리 가 어디를. 나는 좀 기분 나쁜 게 주문 몸값이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같아서. 그러니까. 너 후하게 쳐주는 거 같아. 누가 나한테 10억을 태워줘. 아니야 너는 내가 봐서 1등급이야. 그럼! 아니 돼지고기인가요 제가? 돼지고기냐고. 나 옛날에 사건이 25시인가? 거기서 너 와이프가 남편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다음에 5년 동안 락스를 밥에다 조금씩 조금씩 탔다.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. 이제 배달시켜 먹어 앞으로. 만지지.
뭔가 만지지 마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. 아 이거 나 좀 더 받아도 돼? 뭘? 보험료를 가입하는 거 좋아. 그 혼자 남았을 때 힘들 수 있고 위로금 같은 거잖아. 될 수 있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힘들게 많이 내가면서 보험이 원래 그런 거지.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사는 거지. 희망을 잡는 게 아니잖아. 혹시 모르니까 들어놓는 거지. 우리도 뭐 이세도 준비하고 하니까 미리미리 나도 준비를 해야지. 더 건강하게 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겠다. 웃으면서 아 그 돈 드디어 받겠구나 이러면서. 그게 호상이지. 호상이라니. 호상이라니. 잘못 드리긴 했어 그치? 잘못됐지. 암 같은 걸 좀 같이 보장하고 이런 것 좀 해라. 어, 안 그러니까 물어봐. 암 걸리면 또 좋은 거고 살다가 좋다고는 하지 말고. 뭐가 좋아. 나 암 무서워해. 내가 왜 돼진 줄 알아? 왜 살찌는 줄 알아? 넘어지면 아플까봐 살찌는 거. 그렇게 무서워 내가. 젊은 나중에 4명에서 못 들 것 같아 반도. 야 운동 한 12명에서 18명 정도 붙여줘라. 그러면 직원한테 좀 물어볼까요? 어, 납입 좀 낮춰달라 그래. 팀장님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팀장님. 네네 이거 제가 한 달에 350씩 내는데 10억 받는 게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거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일단은 저번에 그 남편분께서 이제 또 무게가 있으시고 뭐 당뇨나 암도 의심도 있고. 네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.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그 당뇨나 이런 지병 쪽으로 엮어가지고 한 5억 정도 더 보상되는 거 상품을 한번 묶어볼게요. 아 그럼 당뇨 걸리면 5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뭐 음주 자주 하신다 하셨죠? 네네네. 예 그러면은 곧 당뇨 뭐 걸리실 수 있는 부분. 그럼 일단은 당뇨나 뭐 폐질환, 위, 대장 뭐 이런 쪽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월 납입금을 좀 싼 걸로 해가지고 월 한 50으로 좀 줄이는 쪽으로 해. 저렴한데 보상은 좀 크게끔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어, 네 감사합니다. 그 남편분 몰래 그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죠? 메일. 몰래. 네네. 네 알겠습니다. 팀장님 감사합니다. 오픈으로 보내라 해. 된대 근데 당뇨 걸리면 5억. 뭐다. 나쁘죠? 나쁘지 않지? 나쁘지 누군데? 어? 왜 팀장님 여기 사람이 좀 별론 것 같아. 아니 근데 야 왜 이렇게 말씀하셔? 락스를 밤에 탔대. 야 그거 봤다고. 근데 너는 락스 소화하지? 그치 웬만하면 또 소화가 다 돼. 웬만하면 다 소화를 하니까. 갖고 있자. 내가 낼게.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면 되지. 이 돈으로 뭐 주식이나 무슨. 아, 나 주식은 못해. 주식 확률보다는 아, 죽으라는 네, 얘기 중에 아니에요. 어, 잠깐만 팀장님 전화. 네 팀장님. 예 부기님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 당뇨 쪽으로 해가지고 상품 묶어놨거든요. 혹시 또 뭐 어디 편찮으시거나 남편분이 좀 끙끙 앓는다 하시면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보상 좋게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저거 너 것도 든다고 해. 남편도 제 거 종신보험 들고 싶다고 해가지고. 고객님께서는 건강에 뭐 문제가 크게 없으실 거죠? 아 저는 네.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납입금을 차라리 남편 쪽으로 모시는 게 조금 사람이 가는 데 순서 없잖아요. 저 옆에 듣고 있어가지고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아 제가 또 하는 일이 또 이러다 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아 예 근데 이거 어차피 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 쌍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도. 아 일단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편분께서는 술도 많이 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점점 몸이 약해지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좀 더 큰 보상과 미래에 대한 그런 보호나 보험을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상품성이 있는 고객분들한테 좀 더 몰아드리는 편이라서. 제가 그 여기 민솔유 씨 사망으로는 가입금 안 되나요? 민솔유님 그 건강검진 표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크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이 없는데 남편분께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복덩이라고 하거든요. 복덩이요? 예예예. 아내분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냥 서로가 민민할 수 있는 복덩이. 저를 놓고 양쪽에서 좋은 건가요?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직업이. 아 알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신내 있네 목소리가. 재수 없어. 복덩이라고. 재수 없어.
목덩이래.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겠다. 진짜 내가 건강하게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내가. 난 좀 실력 많은데. 이 새끼들이 다 한 패네 지금. 아니, 아니. 오늘 이분 상담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아니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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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셨어? 어? 팀장님. 안녕하세요. 어? 팀장님. 아, 안녕하세요. 팀장님. 예, 보장이 안 되십니다, 고객님. 땀나는 것 같아. 아이, 복동이에요, 우리 고객님. 근데 핸드폰, 왜 번호 저장을 안 해놨어? 아, 지워놨지. 또, 출하잖아, 지워놨지. 아, 좀 어지럽네, 아. 근데, 기분이 좀 어땠어? 좀 약간 진짜. 뭔가, 한편으로 또 뿌듯해. 실속을 또 잘 챙긴다. 뿌듯한데, 섭섭해. 그리고 심장 새끼가 너무 야인으로. 근데 이게 드러날 필요는 있어. 이게 사실 그게 배려지. 맞지. 들어야지. 오늘 당장 들어야지. 가자. 저렴한 거. 아니 저 제가 뭐 설계는 아닌데. 아니 잘하시는데 너무 나빠. 그래 이건 토론할 필요가 있어. 각자 들던지. 맞아 이건 너무 현실이라서. 아니면은 선배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몰아주던지. 그래 한 명한테 몰고 그 돈을 한 명이 챙겨가는 게 낫지. 그건 어떻게 생각해? 뭐냐 그렇네. 아니 이거 근데 뭐 컨텐츠는 다행이지만 이거 그다음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왜?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. 아이 사이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. 보험에 근데 얘네만 오면 꼭 그날 우리가 심각한 일이 생겨요. 그래놓고 지들이 이제 카메라 치고 갈 거 아니야. 아이 두 분 워낙 또 금실이 좋으시니까.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. 주민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쵸,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또 추석에 또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, 장 건강과 간 건강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쿠퍼스가 저희한테 또 아, 들어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이 닥터 프로그램인 루테인 아스트란틴. 어허. 차병원이 만든 아, 눈 건강 프로그램. 아, 눈이 피로하거나 야맹증이 있는 분들한테 비타민 E, 비타민 A, 비타민 D가 다 들어와요. 야. 눈 건강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엠프로 프로바이오틱스 쿠퍼스 이 제품이 술을 좋아하거나 술자리가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초기 작가가 49,800원인데 그냥 50% 할인 때려가지고 24,900원에 와. 자 그리고 닥터 프로그램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39,900원인데 75% 할인을 합니다. 9,900원에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